브레이크 댄스로 불리는 비보잉이 이제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. 비보잉을 통해 전 세계에 울산을 알리는 팀들이 있는데요. 문화가 산책 김예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온몸을 자유자재로 꺾고 화려한 춤 동작을 선보입니다. 물구나무를 선채 몸을 회전시키고 땅을 머리에 대고 끝없이 돌며 무대를 장악합니다. 1999년 결성 이후 울산에서 23년째 활동 중인 카이크루는 50여 개 세계 대회에서 수상한 실력파입니다. 춤을 통해 전 세계에 울산을 알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 공식 홍보대사로도 위촉됐습니다. 특히 2024년 올림픽 종목으로 비보잉이 채택되면서 이번엔 울산 출신 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. 울산에서 메달리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후배들 육성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단연간 해오고 있고요. 아마도 내년 아시안 게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좋은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. 눈길을 뗄수 없는 역동적인 움직임. 스트리트 댄스의 종류인 비보잉과 왁킹이 힙합 음악에 어우러져 새로운 매력을 뽐냅니다. 창작 작품을 위주로 지금 또 많이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. 남들에게 뭔가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, 이런 거를 저희 몸으로 표현해줄 수 있다는 것도. 세계대회에 도전하는 이 스트리트 댄스 팀의 목표도 울산과 한국을 널리 알리는 것. 퍼포먼스 대회 참가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울산을 소재로 한 창작 콘텐츠, 공연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사태로 공연 회장이 좁아질수록 관객과 만나겠다는 이 춤꾼들의 열정과 도전은 코로나에도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.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.